점점 더 낮아지는 출산율은 큰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. 이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. 수원에선 출산 지원금에 더해 얼마 전 새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500만 원의 축하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첫 수혜 가정이 탄생했습니다.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. 기저귀와 수건, 장난감으로 가득한 집. 침대에는 세 명의 아기들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. 태어난 지 채 두 달도 안 된 세 명의 쌍둥이 한이하랑 하율이는 수원의 첫 번째 새쌍둥이 출산 축하금 대상입니다.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. 잘 키우겠습니다.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. 수원에서는 둘째의 경우 50만 원, 셋째는 200만 원,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등두 번째 아이부터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에 더해 지난 9월 수원시가 관련 조례를 공포하면서 새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은 500만 원의 축하금도 받게 됐습니다. 두 아이에 더해 새쌍둥이를 출산한 홍은미 씨 가정은 셋째부터 다섯째 출산 지원금과 축하금 등 모두 2,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.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혜 1호 대상이 된 홍 씨 가정에 직접 축하 꽃다발을 전하며 다둥이 가정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새쌍둥이 이상 나면 500이라는 제도를 조례를 또 만들었는데 아마 지금 우리 씨가 다둥이들에 대해서 자기 집이 아닌 집은 그러니까 그런 했는데 지금 네 자녀로 또 넘어갈 생각입니다. 수원시는 형편이 어려운 다자녀 가정에는 주거를 제공하는 등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.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.